자, 이번 종목은요, 이번 종목은 작년에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. 자, 이런 종목은요, 여기서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,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, 자, 이 종목 그 전에 과거 한번 볼까요?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이게 40만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이 지금 7만원까지, 6만원까지 빠졌는데요. 자, 이 구간에, 이거 보십시오. 차트 보십시오. 이 구간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아드린 그런 종목입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? 바닥 잡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 종목, 자, 64호로 지정을 해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70%, 60%에서 70%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. 자, 급등해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.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.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종목이 다시 추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요. 자, 핑계김에 엎어진다고 지금 이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종목 여러분들 지금도 이 구간에도 매수하면 괜찮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여기서 더 빠진다면 뭐한 반토막만 났으면 좋겠습니다. 더 이상 뭐한세 토막까지 이렇게 바라는 거는 제 욕심이고, 자, 이런 종목이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. 이 차트 한번 보십시오. 이런 종목 잡으면 여러분들 대박 터지는 겁니다. 분명히. 자, 그 전에 40만 원짜리가 지금 5만 원을 깨고, 저 6만 원을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. 자, 4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, 자, 지금 6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. 자, 이거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은 사람은 뭔 말인지 압니다. 자, 이 종목이, 자, 40만 원짜리가, 자, 제가 요 정도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의 영향을 받아서 주포들이 됐든 누가 됐든 핑계김에, 야,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는 건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거거든요. 하늘이 이렇게 종합주가 급락하는 이 기회에, 야, 이거 밀자, 아니면 뭐 급락시키자, 뭐 이렇게 작전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, 이런 종목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더 빠진다면, 저는 이 종목의 바닥을 여러분들한테 잡아서 분명히 다시 추천 의견을 드릴 겁니다. 자, 지금은 추가 하락이 더 얼마든지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, 자,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 카페 평생 가족 회원님과 그 다음에 정회원님은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.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종목이 이제 이 평선이 안정권을 잡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할때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의견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매수 추천 의견을 드리면 올인 전략을 짜도 무방한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걱정할 종목이 아닙니다. 자,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종합주가 급락이 끝나고 이 종목이 바닥을 치면 여러분들한테 추천 분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종목 저희 카페 작년에 평생 가족 회원 종목 64호로 지정을 해서 바닥 분석 이후 단기간에 이렇게 6만원, 7만원, 뭐 10만원짜리가 단기간에 몇달 안에 뭐, 60%, 70%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거,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. 자, 이런 종목이 지금 다시 전조점을 깨서 지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요. 이 종목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카페 정예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종목 여러분들한테 올인하셔도 됩니다.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잡아드립니다.